스트레인지 119, 스트레인지 183, 여기에 지금 여기 녹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삼각대 놓고 그냥 녹음, 녹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계정을 만들어 놓고 올리고 있습니다. 뭐 2,800개 정도? 근데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려놔도 그렇고 도움받으실 분 도움받으시고 그냥 사양 없이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있습니다. 또 혹시 오늘이 사실은 1년 중에 그 선생님들이 가장 고단해한 날이죠. 그죠? 왜 고단한 날일까요? 어제 뭐가 끝났어? 어제? 네, 어제 학부모 이제 이른 말이야. 학부모 총회라는 게 어제 끝났고, 사실은 이 학부모 총회 끝난 걸 축하드려 드리고, 사실 학부모 총회 보내면 1년 다 간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 굉장히 고단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좀 긴장을 뵈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기는 학부모 총회 전에 해야지 건전을 빼지. 끝나고 나서 하면 이게 좀 아쉽지 않냐 그랬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이제 학부모와 그다음 노하우를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카페 주소가 스트레인지 낯설다 아시죠? 제가 평생 아이들을 35년 동안 현직에 있으면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아 애들은 해가 갈수록 더 낯설구나 했어요. 경력이 들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은 어때야 돼요? 더 익숙해져야 되죠.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신규나 저경력 선생님들께서 혹시 왜 저 선배들은 저런 그 쌓인 노하우를 우리들한테 전승해 주지 않는 거지 하고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배들도 힘들어. 왜냐? 해마다 나요. 애들이 새롭거든.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전학공 취지대로 같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이한 건 이제 제가 영어과 출신이어서 번역, 이게 번역서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이것도 번역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외국 여행 가서 터키 여행 갔는데 터키 이런 데는 막 버스로 한 서너 시간씩 가고 그래요. 그럴 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원서를 한 권 따라 들고 갔는데 거기서 아, 이 책을 보고 야, 이 책을 꼭 번역이 되면 좋겠다. 왜냐 우리나라 교사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된 거. 그다음에 원래 이 책은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 했어요. 그런데 이 현지 교사들이 요청에 의해서 나중에 사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가 출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원래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니야 교장에 신경 안 쓸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리더십이다. 우리는 하다못해 부모가 돼도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이런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가 못난 행동할 때 못 본 척하라. 저는 사실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냥 뿅 가가지고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거거든요. 학급병. 이건 왜 소개드리는지 상품으로 드리려고. 제가 보따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딱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요런 상품도 있어요. 이거 역할극 할 때 애들이 낯가리거든요. 근데 이거 쓰게 해주면 이거 쓰고 싶어서 나와서 역할극 해요. 뭐 아이파이 듣게 좀 하라고 다 안 하잖아요. 교사형 지도서에는 교육 A 하면 애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 그래서 아니 나중에는 애들이 뭐 자해하고 이런 애들, 걔들이 영어 시간 듣는 날 학교에 와. 첫 번째 퀴즈 드릴게.
애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날은 그때일까요? 네? 땡? 10월 땡? 3월 당 어, 이거 두 분이 저기 두 분, 바이바이보? 두 분 저기 선생님 나오고? 네,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어, 지, 네. 이긴 분처럼 그런 거 안 되는데, 그죠? 될게요. 네, 박수 주세요. 네. 저기, 비밀창. 애들이 3월에 가장 많이 자살해요. 교육부 통계입니다. 예고요. 그럼 3월 다음에 8월이에요. 왜? 학교라는 곳이 그렇게 재미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그 뼈저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4월에 아이들 첫날 애들한테 인상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을 아직도 해. 그건 아주 행복한 거고. 네. 그리고 애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요일은 무슨 요일? 일요일 왜 자살해? 아직 걔는 없어요. 애들은 학교가 괴로운 곳이에요. 우리는 애들이 아무 생각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슨 요일? 월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겨주면 안 돼? 좀 이렇게 쓰고 별의별 것 같아. 음성 변동이거든. 야, 수업 끝났어. 당신이 가야지. 깨울 때도. 이런 보따리 장사 맞죠? 깨울 때도, 야, 일어나. 수업 끝났어. 교실에 가야지. 요즘 애들이 그렇게 쉽게 깨냐고. 아니, 못 깨. 어디서 자는지 몰라. 괜히 선생님이 그 뒤로 깨면 애가 친구가 그런 거예요. 어디서 잔지를 모르잖아요. 구별을 못한다고. 그리고 대뜸 뭐라 그래? 깨우면 CX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친구가 깬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들은 선생님이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나 드립니다. 네? 배터리가 다 닳았네. 뽀로로 노래가 나와요. NG다 NG.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아휴, 애쓴다. 가려운 거지.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조금 무너져 주는 건 그래도 집구석에서 누워서 이 자해놀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딘가 이 땅에 자기들을 반겨주고 즐겁게 해주는 어느 공간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여야 되겠어요? 대부분 남학생들은 어디서 그걸 찾아요? PC방에서 찾잖아요. 어두침침한 공간. 걔네들이 우울해서 헤어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영어과라는 그걸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바로 그때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책은 이런 책들을 교사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제가 읽어냈고 앞으로도 번역을 해야 되는 이제는 책을 좀 써야 돼. 낯선 행동에 관한 책도 써야 되는데 기회가 나. 놀고 싶어. 어제는 또 약초한다고 파주에 가가지고 몇 시간 하루 종일 한 3만 보 걷고 근데 뭘 약초 못 찾아도 좋아 그냥 하염없이 걷고 책을 낯선 행동에 가는 책도 써야 되고 근데 그거보다는 노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오늘 학부모 상담 주제가 좀 낯설 수도 있으세요. 정영렬 선생님 특히 학부모 상담 얘기를 꼭 학부모 총회 다음날 이렇게 해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나가서 막걸리나 아니 한잔 해야지. 근데 이게 교총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마다 1, 2, 2위가 이거예요. 낯선. 근데 전국이 그래. 제주도 선생님들도 애들이 낯선어. 미치겠어. 제주도 선생님들도 학부모가 낯선어. 이것이 현재 1위, 2위를 해마다 지금 번갈아 1위, 2위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건데
그래서 오늘 학부모 민원비 관리 유지가 오늘 강의의 주제이지만 제가 살짝 선생님께 학부모 괴담은 아주 충직한 얘기들이 많아서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지금 우리가 학부모를 준비 상담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네, 아까 고등학교 있을 때 명모 고등학교 있을 때입니다. 애가 커닝테이퍼로 만들어가지고 커닝하다가 걸렸어. 그래서 아버님이 오셨어 교무실에. 그래서 선생님께서 담당 그때 시간을 이게 아버님 되게 제자분이 시험 때 봤던 그 커닝테이퍼입니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갑자기 탕닥 하시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하시려고. 그 순간에 전 그 옆에서 보고 전율을 했어요. 야,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야? 괴담이죠. 근데 그런 괴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총회 전에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학부모와의 끈끈한 학부모와 한편이 되어야 돼. 어제 우리 반은 10명 이상 오셨다가 손 들어보세요. 10명. 학부모는 안 오셨어요? 비대면으로 하셨나? 1학년 때 많이 오시고요. 아, 네. 2, 3학년 때는. 아, 네. 그럼 5명 넘었다. 두 분이네. 내가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출전한 교장을 모시다는 것 이제는 여기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총회에 애들이 가장 많이 온 학교 그 학교의 피자를 소신대요. 왜? 한번 얼굴을 마주하면 그분들은 선생님이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집에 가서 자기 유리한 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죠. 그럴 때도 그 학부모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애 편 안 들거든. 내 자식 때가 엄마 니네 단을 보고 왔다. 그만큼 소중하거든. 네. 괴담은 이거보다 더 많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또 하나 퀴즈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낯선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워낙 강력한 체벌이라는 수단이 2010년까지 허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마디면 되거든. 나와 이 새끼야. 그 한마디면 다 평정이 됐어. 의미 없을 것 임마. 그 끝이 됐는데 그게 2010년까지도 허용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나와 이 새끼 한마디면 끝나는 뭘 연구를 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뜨거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때부터 이제 도대체 애들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네. 분석을 했어요. 이러더라.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첫 글자만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있었다 방장땡 시작. 있었다 방장땡 대표적인 여섯 가지. 그거를 드라이퍼스는 그 거기에 목적이 있다. 네 가지 목적을 줬어요. 선생님들이 잘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모르면 해법이 없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선생님 밤마다 꼭 끼어가 있다. 선생님 말씀을 꼭 끼어줘. 왜 끼어들까요? 얘네들이. 관심 끌고. 그래 목적을 알아야 돼. 아, 그래서 어느 선생님께서 그러시려는 거야.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일단 관심. 여 선생님이 그러셨다니 30대 초반에 여 선생님이
그 말씀 조사 연습을 하는데 이야 탁월하다. 다 같이 연습 한번. 너네 관심 받고 싶어? 일단 연습 시작. 그럼 얼굴이 벌겠지. 마음이 지치지. 그 다음부터 못해. 근데 이런 것보다 저는 도대체 왜 애들이 이런가를 끊임없이 제 40대 때 고민을 도대체 교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애들이 해마다 더 발전된 모습의 낯선 행동을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그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저는 뭔가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으로 돌파를 해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구점을 배낭 메고 다 여름에 방학되지. 학기 중에 뭐가 돼? 돼요? 너무 바빠. 그죠? 그래서 방학때 배낭, 큰 배낭을 20리터짜리 큰 건가? 배낭 메고 가서 쓰고. 그때 이제 문제행동, 낯선 행동에 관한 책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방학 때 이거 계약하면 전쟁이잖아요. 그때 좀 읽었는데 결국은 이런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우울장애들. 왜? 슬퍼. 근데 이거를 책으로 몇 권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들이 학기 중에는 자꾸 이런 생각에 이런데 빠져요. 저 새끼는 나 괴롭히려 하거든요. 아니 저 애는 왜 나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도대체 선생을 일부러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가 있나? 어떠세요? 지나고 보니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나를 괴롭히려고 가출을 또 왜 해? 짜증나 죽겠네. 가출을 해도 4, 5월에 가출을 해야지. 추운 겨울에는 또 어떻게 얼어 죽을까 봐 또 걱정되고. 그 모든 행동들을 따지고 보니까 여기 뭐가 있더라? 거의 90% 이상 우울감입니다.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알면 사실은 절반 이상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우울감이라는 그 코로나를 능가한 전염력을 가지고. 근데 백신이 두 가지가 있더라. 모아노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두 가지가 백신들.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써도 거의 99% 치유돼. 자, 그렇다면 낯선 행동 예방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을 높여주는 거다? 무슨 감? 소속감.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 얘기까지는 다 못 말씀 못 드려요. 1인 2격 제도가 절실한 겁니다. 사람은 기여하지 않으면 소속감을 못 느껴요. 교직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학교에 대해서 더 소속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 일인이라고 하시고, 하여간 학교 운영에서 애들이 뭔가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럼, 자, 나머지 교과 선생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를 높여주는 거냐? 자존감. 어떻게 높여줄까? 네, 오늘의 화두예요. 어떻게 해서 집에서 손목 끊는 놀이를 하는 저 아이를 학교로 나오게 할 것인가? 결국 뭐에 답이 있다? 담임 선생님이 뭘 높여주시고 교과 선생님께서 뭐를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학부모 상담 넘어가기 앞서서 제가 아이들 낯선 행동을 낯선 행동 다루는 세 가지 비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 부분 주무시던 분들 잠깐 주목해 주세요. 주무시는 거 괜찮아. 지금 눈 뜨고 있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런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낯선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35년 동안 개발한 저만의 비기에 이거 오늘 제가 다 드리고 갑니다. 다 드리 진짜 저작권 프리로 다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교 폭력 예방 퀴즈를 여기 이제 링크한데 제가 2010년부터 학교 폭력 예방 퀴즈라는 걸 했어요. 2010년 그러니까 몇 년 했어요? 13, 14년 한 거예요. 여기에 퀴즈를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보세요. 우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서 첨부 파일 문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돼 있으니까 이걸 싹 내려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요하게 개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애들이 개념 없다고 늘 한탄하잖아요. 한탄해서 누구에게 도움돼? 아무에게 도움.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 싶으면 바로 교육 들어가는 거야. 요즘 최근에 저 뉴스에 방송 타는 건 또 뭐예요? 무슨 하트? 뉴스 안 보시는구나. 불하트. 불 내는 거. 이걸 또 학교에 가서 우리끼리 얘기했죠. 그걸 또 학교에 가서 지랄을 하네. 화장실에 와서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다 태워볼 거네. 이것들이 개념 없어요. 그냥 툭 던지고 그냥 내가 버려. 좀 치면. 그럼 학교 다 불러야 돼. 그럼 걔는 CCTV 때문에 잡힐 수 있거든요. 그건 범죄 행위잖아. 실화죄. 그럼 실화죄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바로 붙여야 돼요. 근데 주의할 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애들 교육하면 안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여기다 지금 선생님께서 선생님 반에 해당하는 거. 지금 1학년 선생님들은 작년 1학년 애들을 1학년 때 했던 그런 사안들을 빼실 필요가 있어요. 전부. 네, 그런 사안에 선생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보시고 여기서 해당된 지금 2학년 애들이 이런 개념이었구나. 상체 시간도 좋고 또 자체적인 시간도 좋고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하시면 안 돼. 왜냐면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곤조를 빼고. 왜냐? 문제를 풀다 보면 점점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맞추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걔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작년에 이탄놈이. 그래서 담임이, 이번엔 얘하고 인형만 관리하면 된 거예요. 걔네들 밀착 관리해야죠. 쉬는 시간 상담도 좀 하고, 미리미리. 걔네들 또 저지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금 로그인 안 한 상태입니다. 그냥 PC 전환하시면 선생님들 대화 받으실 수 있어요. 요거 지금 선생님들 교재에 없죠? 네. 네. 상담 선생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시더라고. 아 맞다. 그것도 조금만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두 번째는 라이프 스킬 학습. 라이프 스킬은 이제 애들이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술을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필요한 것들을 퀴즈로 만들었습니다. 170종인가? 학습지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로 하시면 그 수로 지나가 버려요. 애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또, 아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종래 기구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순화를 한다 그래봐. 그러면 애가, 어느 중학생 애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종래 길다고. 근데 효과도 별로 없단 말이야. 잔소리로 들으니까. 여기에 제가 학습지를 수백 종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냥 다 내려받으세요. 근데 이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교육을 해야지. 제 고민, 아까 오면서 상담 선생님하고도 제가 그 고민을 얘기해서 언제부터인가 부모님들이 가정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페어런팅, 부모의 양육이 무너졌어. 인정하시나요? 5점 만점이 몇 점? 대단히 무너졌다, 대체로 만들었다, 보통이다. 준비 하나 둘 셋 쏴보세요. 이게 상당히 부모의 양육이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게 현실이란다. 그 누군가 혹은 그 어떤 기관이 이 재부모 리페어런팅 그걸 누군가가 해야 돼. 그걸 누가 하겠어요? 교회? 어디다 하세요? 지역아동센터? 상담기관? 중요하죠. 건강가정지원센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많은 아이들을 과연 케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40대 고민했던 거. 어차피 세상이 이렇게 된 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건 교사 아니냐. 그래서 이제 리페어런팅, 또 다른 부모 대우기를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제일 인기가 있었던 거는 찾아볼게요. 선생님들께 당장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찌디디 올림픽입니다. 이 학습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뒷담을 예방하는 건데 뒷담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100번, 1000번 해봐야 애들도 필요하지 않죠. 제가 얘들아 학습지 A가 C의 뒷담을 깠어요. 근데 B가 쪼르륵 가서 아무개야 A가 너고 뭐라 그랬다? 그랬더니 C가 열이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애를 때렸어요. 이게 사실은 실제 있었던 거예요. 면 먹고 다니면서 수학여행 가서 코가 부러져왔어. 판에가 얘가 가서 냅다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콧뼈를 부러뜨린 거야. 그래서 제가 사안조사를 했는데 결국 얘는 그런 말도 안 했어. 하, 속상한 거야. 이런 찌질한 것들. 내가 이 찌질한 세 놈 새끼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하교끼리 그럼 또 뭐 해야 돼? 또 사회적 기술, 라이프 스킬 학습지 만들어야지.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시작.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근데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뒤에 온라인 사람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야. 거기서 딱 생각한 거예요. 바다 저거다. 찌지금. 이 세 놈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한 거. 그 다음날 학급함에다가 종교에서 인쇄해가지고 학급함에 다 넣어준 거예요. 교실에서 자 1번 2번 3번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3번입니다. 자 우리 비밀 투표 하고 있습니다. 비밀 투표하는 간단한 방법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탑니다. 뒷담 깐 놈 뒷담 듣고 전한 놈, 뒷담 놈, 화낸 놈.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선생님도 10줄 도전하세요. 어? 오케이. 2번. 네. 자, 슬쩍 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아? 선생님들도 2번이 제일 많아요. 네. 근데 좀 센 선생님은 3번이 올라. 그분들은 알짜짜하게 극까지 끝말 듣고 뭐하는 이런 분들을 센케. 센케. 센케이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치통제를 다 걷어가지고 저는 그 교내 봉사 오는 애들 되게 좋아해. 그런 애들 그런 봉사 시키는 거야. 나 발을 좀 더 통제 내라. 하루 종일 통제 내라. 그럼 그거를 애들 식당 있고 뭐 그때 매점 있고 그 교실에 거울 옆에 비포로 다 해요. 모든 교실 다 붙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뒷담을 전할 게 있긴 있는데 아씨 뒷담 전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 우리 반에서 가장 찌질하게 개념교육을 이렇게 이걸 150종 이상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진작 안 하셨으면. 근데 슬슬 한꺼번에 보면 우울해져요. 세 번째는 인성교육 선입니다. 인성교육성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 자, 클릭합니다. 로그인 안 한 상태예요. 20곡의 노래로 배우는 인성교육. 이제부터 잔소리는 가. 즐거운 인성교육을 제가 아이들에게 재미난 인성교육을 위해서 노래로 만들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새벽잠이 없어져. 4시 반 5시면 깨. 부지런해서 새벽 조깅을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냐고 그 시간에 또 왠지 왔다 갔다 하면 마누라한테 눈치만 보이지. 그래서 올림픽공원을 조깅을 하거든요. 이렇게 열리잖아. 아, 조금 더. 그러면 선생님께서 애들 여기 열렸나요? 네. 아, 어? 열렸네요. 아, 됐다. 인성교육 ADHD 송. ADHD는 좀 이따 단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ADHD를 다루는 기술은 교사도 필요하고 모든 애들이 필요합니다. ADHD 송, 그 다음에 꾀병도 병송, 이건 지각 예방하는 거. 낯선 행동 예방송, 놀리지 마송, 민경장송, 뒷담 예방송, 뒷담 쓰레기송. 뒷담.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고, 여자애들은 뭐로 싸워? 뒷담으로 싸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월부터. 그냥 제가 인터넷에 네, 네. 아주 쉬운데요. 뒷담은 쓰레기 나이번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뒷담을 옮기면 난 뭐예요? 쓰레기차지. 쓰레기 옮기는 거잖아요. 2절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고 통. 오, 야, 오, 이걸 어떻게 맞추시지? 자, 맞추셨고. 네,
내 뒷담은 제가 불러보시라고는 안 할게. 뒷담은 이렇게 해야 돼. 인성교육을 젖어들게. 그래서 애들이 화장실 가면서 뒷담은 쓰레기 난걸 쓰레기 반에서 애들이 뒷담하려고 그런 장면을 못 깨게 될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애들이 스스로 예방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거지. 다니면서 뒷담은 쓰레기 그리고 헐 눈치챘네 저놈이. 못한다. 이렇게 손가락질 마송 이제 요거 이제 AD 지금 집담 쓰레기 또 아이 문제 나왔어. 또 전속 가수가 노래를 다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굳이 안 부르셔도 돼. 같이 불러 박수. 학교에 나와서 어렵게 나와가지고 하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점심시간에 학교에 등교하셨다. 그건 살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6교시에 등교하셨다. 졸업에 대한 의지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렇게 시각을 바꿔주셔야 돼. 왜냐? 얘네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자꾸 자해를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나와야 돼.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얘들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부담을 안 주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 애들이 학교에 나와서 잠만 자. 내비로 둬. 제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 똘레랑스.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만든 노래예요. 강명중학교 가서는 제가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주고 이런 안경 씌워주고 부르라고 했더니 애들이 신바람 나게 불더라고. 중3만 되는 거예요. 길이에 대하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잇는 데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제가 도대체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을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무관하는 걸. 판타지가 있느냐고 손가락질마. 서글픔을 잇는 데는 딴짓이 최고.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자병 따르금 박수 치면서 같이
요게 우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가 단 한마디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야 돼요. 학교에 나와서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속에 어떤 슬픔들이 있다? 이런 슬픔들이 있잖아. 어떠세요? 선생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속을 부르지, 그동안 그렇게 막 힘들게 했던 애들이 어떠세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신리나 정경영 선생님들이 좋은 건 뭐냐면, 굳이 전철을 밟지 마라. 어? 저 녀석들이 혹은 저 애가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생각은 아예 지금부터 하지 마셔. 그렇게 한가한 애들 있어 없어? 없다. 자기 고민이 섭자가 하는 거죠. 괜찮죠? 네. 아, 또. 근데 학부모 상담 얘기를 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시간이 이걸는데 사실 얘기 다 했죠. 이 사실 어머니들의 그러면 결국 어머니들의 낯선 행동은 그 원인이 뭐다? 똑같아요. 무슨 감? 우울감을. 왜 자꾸 우울우울하냐?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에요? 1위에. 그것도 한 10년 된 정도 1위에 계속. 한 해만 2위를 내려가서 리투아니아가 전쟁 겪은 리투아니아가 잠깐 들어오는 바람에 2위로 내려갔다 도로 올라갔어요. 자살률이 1위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잘해야 돼. 오늘의 맨 결론은 교사가 스스로 치유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쉬는 시간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45분 된 것 같아요. 45분 되면 자동으로 멈춰. 푹 쉬시고 이 교실의 학부모 상담의 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